정원이나. 아니 여러분 진호아리 알아요? 진호아리? 아유 진호아리를 또 어떻게 가지 사람들은 용인에서 오신 분 진호아리 알아요? 뭐라 그래요? 옛날에는 아니. 엄청 싸는데 요즘 뭐가 기가 막혀 홍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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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혀 아이고 홍소리 말고 쓱 꺼져라 행보야 동방입니다 있잖아 가서 어머니 몸프가 딱 맞게 물색도 딱 맞는 거 어머니 나 저희한테 머리나 귀걸이나 그거 나도 좀 줘 도시우야 다리 뿌리기로 간다 뚝 아이고 저 당황한 거 빨리 오너라 근데 내가 번째가 맞다 글쎄 제사를 다 빠오고 90제살 동상들이 뭐 누나 네, 그죠? 어 아주 네 이제 30일에 병릉 사투리 병인대 명예 대상 이거 봐 1인 음악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다 했니?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잘해서 그래서 그걸 대상을 주면서 그것이 미래 세대들이 또 사투리를 열심히 배워가는 한 계기가 돼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써줘야 살잖아요 강릉 사투리를 강릉 사람들이 부지런히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투리를 좀 열심히 써달라는 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작년에 경연대회를 30주년 천장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냈고 이번 제 30일에 사투리 경연대회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. 앞으로도 출연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강릉 사투리가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투리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사투리를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사투리도 향토 문화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큰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강릉 사투리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, 도민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투리를 좀 넣어서 지거려야 되는데 그제 이거는 표준말 쓰면 재미가 없잖아 오늘 상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? 대상 받으니까 100만 원으로 뭐 할지 생각해야지 이제 어떤 게 제일 좋아? 뭐 살 수 있을까? 100만 원으로